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그저께부터 저희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아주 난리가 났다면서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주신 게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여기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티스트를 예전에 리치 브라이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리치 브라이언과 이 래퍼가 협업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래퍼가 굉장히 유명한 캐나다 래퍼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래퍼의 이 랩 네임도 제대로 읽을 줄도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죠. Baby No Money. 예, Baby No Money입니다. 이 래퍼가 그 히트 싱글 중에 랄랄라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눈여겨보던 래퍼였어요. 음악도 굉장히 재치 있는 음악과 가사도 보면 되게 그 재밌는 말장난과 워드프레이 이런 것들도 잘 만드는 래퍼여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었죠. 리치 브라이언과 또 협업도 했다니까. 근데 이 래퍼가 어느 날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베트남 래퍼들과의 협업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자, 보면 지금 베이비 노 머니와 로우지와 안판이 이 뮤직비디오에 등장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 뮤직비디오 제목 포 리얼입니다. 자, 포는 그 베트남어의 PHO 포죠. 포 리얼을 약간 그 재치있게 포로 바꾼 것 같아. 그래서 포 리얼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 뮤직비디오 굉장히 재밌고 재치있는 곡이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물었을 때 아시아에서 지금 힙합으로 제일 뜨는 나라가 어디냐 라고 하면은 저는 뭐 망설일 이유도 없이 베트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실제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힙합을 보지만 지금 베트남이 제일 뜨겁거든요. 베이비 노 머니가 베트남 래퍼들이 지금 요즘 장난이 아니라는 거를 딱 알아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콜라보가 성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뜬금포로 갑자기 나와서 놀랐어요. 오랜만에 안판과 로우지에 대한 언급을 또 하게 됐는데, 제가 다 좋아하는 래퍼들이고 생각해보면 이들의 어떤 랩 스타일, 가사 방식도 베이비 노 머니와 바이브가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재치 있는 워드 플레이를 잘하고 플로우가 또 좀 상당히 유연한 래퍼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힙합에 난리가 난 뮤직비디오 베이비 노 머니와 로우지와 안판이 함께한 포 리얼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런 케미스트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오. 이거 멜로디나 이런 바이브가 사실은 조금 남미나 이런 느낌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영어 가사로 이루어진 로우지의 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 로우지가 영어 랩을 할 줄 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벌스를 전체로 영어로 한 거는 처음 들어봐요. 이발사가 대신 불러주는 게 너무 웃긴데? 근데 뮤직비디오에 보면 베트남의 어떤 로컬 문화들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잖아요. 뭐 예, 바버샵 같은 분위기, 그리고 약간 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뭐 이런 시장의 풍경이라든가.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베이비 노 머니의 그런 갖고 있던 바이브랑 합쳐지니까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지. 아, 노래 되게 신난다. 아, 오우. 나는 로우지가 이런 비트에 너무 잘 어울릴 줄 알았어. 왜?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로우지는 칠한 비트에는 날아다닙니다. 굉장히 랩이,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재즈하기 때문에 플로우를 타는 거에 있어서도 거의 뭐 지금 뭐 유연함의 끝입니다. 근데 하필 또 제가 퍼즈를 누른 장면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네요. 오. 갑자기 바이브가 레게통으로 넘어가는 것 같죠? 오, 오, 오. 아, 개신난다 진짜. 아우. 아니 연출도 굉장히 재치있고 재밌는데 단지 이 곡의 주인공이 베이비 노 머니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베트남의 그 풍경들? 문화적인 정서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재밌게 담아낸 것도 여기 이 뮤직비디오에서 볼거리예요. 지금 들으셨죠? 잊지마! 하면서 그 키세이웨 잊지마를 또 이렇게 가사에 또 적용을 시켰어요. 아 이런 것도 굉장히 재치있지. 곡 자체가 되게 유니크하고 엉뚱해서 좋아. 오. 아니 이 조합이 너무 좋다. 오. I'm from Saigon, Vietnam. You heard? 하면서 끝나네. 아, 이거 뮤직비디오가 너무 웃겨. 케이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무 재밌다. 아니, 베이비 노 머니 음악을 조금 찾아보면 이 래퍼가 굉장히 좀 재밌는 음악들을 많이 해요. 막 요즘 트렌드한 음악들을 하는 래퍼라기보다는 이분만의 바이브가 있어. 굉장히 유니크한 바이브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리치 브라이언하고 협업할 때도 이 래퍼 좀 보통의 그런 어떤 아메리칸 래퍼들이랑은 좀 다르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엉뚱하네. 약간 옛날에 라이언 루이스 맥클모어 보는 느낌도 있어요. 저는 이분 볼 때마다 약간 그런 게 오버랩이 돼. 근데 이번에도 범상치 않은 음악 갖고 왔네요. 베트남으로 또 어떻게 날아가서 베트남 래퍼들과 협업할 생각을 했냐. 북미에 있는 래퍼가 베트남에 건너가서 베트남의 어떤 사람 사는 모습들? 문화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신기할 거예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평면 하나하나가 다 아 이거 베트남에서 볼 수 있는 광경들이지 하는 게 다 지나갔어요. 뭐 귀 청소해주는 서비스라든가 바보샵이라든가 시장의 풍경이라든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운전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그 굉장히 깨알같이 다 담았어.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치있고 이제 개그적으로 이거 나 너무 보는 애 너무 즐겁다. 사실 여러분들 막 트렌디한 힙합만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아 근데 베트남 힙합 씬 안에서도 이거는 진짜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는 글로벌 협업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협업들이 좀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뭐 베트남 힙합의 분위기가 워낙 좋고 워낙 뭐 래퍼들이 으쌰으쌰하고 막 허슬하는 래퍼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컨텐츠들이 많아지면 해외에서도 주목을 하죠. 아 이 나라 힙합 래퍼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지금 장난 아니구나. 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로우지와 안판을 섭외한 거는 정말 저는 신의 한 수였다. 왜? 바이브가 잘 맞아. 그러니까 물론 좋은 래퍼들이 많은데 이 베이비 노 머니의 음악적인 바이브를 생각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래퍼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두 래퍼가 모두 굉장히 좀 뮤직비디오 컨텐츠도 그동안 엉뚱했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었고 랩 스타일도 좀 칠한 바이브의 랩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울리는 캐스팅을 한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트렌디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 바이브의 음악에는 전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너무 재밌는 뮤직비디오였어. 제가 2024년에 봤던 힙합 뮤직비디오들 뭐 얼마 뭐 지금 이제 3월이라서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제일 재밌고 제일 흥미로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